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빨라지는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10여 개 품목 연내 국산화, 일단 급한 불은 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를 이끄는 것이 정부 주도로 이끌어요. 이 정부 주도로 이끌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MCU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럴 단계까지는 못 되고 주변 제품에 대해서 일단은 급한 불을 끄겠다라는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차에서 그 M사를 통해서 제가 생각엔 만도 같은데 M사를 통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두 종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울산 3공장의 폐쇄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발걸음이 정부 주도로 발걸음이 빨라지는데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이제 현대차 그룹까지 덮치고 있죠. 이 영향으로 생산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신히 반도체 두 종을 개발해서 현대차 울산 3공장의 중단을 막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울산 1공장의 중단은 여전히 막을 수가 없었죠. 이러한 가운데 정부 주도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날 오후 서울 중구 상위회관에서 미래차 반도체 연대 협력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죠.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기업이 개발을 마치고 완성차 제조사 그리고 부품사와 성능 평가를 희망하는 품목 14개를 선정해서 자립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다루어졌습니다. 14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차량용 메모리. 물론 차량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물론 가능하겠죠. 두 번째로 화재 감지용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전류 감지 소자. 세 번째로는 블랙박스 반도체. 네 번째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터치 앱틱 드라이브 직접 회로. 여섯 번째, 인공지능 컴퓨팅 모듈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스마트폰용 무선 충전 반도체. 여덟 번째로는 전기차 정원 특성 히터용 전력 반도체. 아홉 번째로는 49V 전자식 릴레이 소재. 열 번째로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 반도체, 11번째로는 라이다 광원용 반도체, 12번째로는 공조 제어기, 13번째로는 고속 이더넷 반도체, 14번째로는 삼성 모터 드라이버 IC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주요 반도체는 아니에요. 주요 반도체는 아니지만 뭐 반도체 하나하나마다 주요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반도체 개발이 분명히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MCU와 같은 경우를 정말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 지원도 예정을 하는데요. 정부는 추가 수요 조사와 품목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발된 품목에 대해서 소부장 양산 성능 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선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이 이번 반도체 수급 대란의 핵심 원인인 전장 시스템 제어 칩 MCU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해서 우선 급한 불을 끌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MCU죠. MCU가 해야 되는데 조금 그것까지 개발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급한 것을 끌수 있는 것을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자동차 하나하나마다 다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와 함께 중장기 계획으로 자동차 반도체 기업 간 협력 모델 발굴에도 나선다는 입장이죠. 정부는 우선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중장기 차량용 반도체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에 착수를 하고 파워트레인, 말하자면 동력 전달 장치나 쉐신 자체, 그다음에 안전 자율주행, 그리고 차체 편의 장비, 인포테인먼트 이네개 분과별로 올해 안에 로드맵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님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국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협의체를 통해서 자동차 반도체 업계 간 협력 품목을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강 실장은 이어서 국내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고 인프라 구축과 시제품 제작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반도체 대란이 현대차까지 덮쳐버렸어요. 이 대란의 장사가 없는 국내 차 업계입니다. 이미 외국계 회사인 르노 삼성, 쌍용차, 한국 GM, 이세 회사는 충격이 엄청나죠. 특히 한국 GM과 같은 경우는 부평 공장이 절반이 문을 닫을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든 상태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마지막 보루였던 현대차까지 이렇게 쓰러져 있다라는 거죠.
특히 소나타와 그랜저도 스톱하게 생겼습니다. 이번 반도체 공급 사태, 이것은 현대차에도 큰 상처를 입혔죠. 현대차는 이날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인 코나와 최근 출시한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의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소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고 있는 아산 공장의 휴업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죠. 기아 역시 반도체 수급에 차질을 빚어서 이달 예정된 주말 특근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완성차 업계만 영향이 있느냐? 부품사에도 당연히 타격이 가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부품사에게도 그만큼 부품에 주문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부품사에 타격이 갑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반도체 공급대란은 부품사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국내에 53개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48.1%가 반도체 수급 차질로 감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발빠르게 정부가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대만과 공급 불안 해소를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신속 통관 절차를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죠. 그러나 절대적인 물량이 달리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않고 있는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설비 증설이 필요하지만 공장을 단기간에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반도체 공급난이 소폭 완화되겠지만 4분기는 되어야 수급이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당분간 완성차 업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한국은 이제 정부가 나서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이 마스터 플랜을 짜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어느 정도 한숨은 좀 돌릴 수 있지만 급한 불을 일단 끄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MCU 부분이라든지 중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좀 문제가 있죠. 전체 차량용 반도체를 다 만든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시대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는 더욱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됐을 때 한국도 8인치 웨이퍼 팹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10인치 웨이퍼 팹을 이용을 하더라도 8인치 웨이퍼 팹과 비슷한 가격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수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단가 차이가 있죠. 12인치 웨이퍼 팹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12인치 웨이퍼 팹을 이용해서 충분히 한국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 단가 측면에 이러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슬기롭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